지금 보시는 건 추위자두입니다. 추위자두가 수확은 8월 말쯤 돼야 됩니다. 8월 말, 9월 초 이래 수확하거든요. 근데 초보 농사 짓는 분들 있죠. 추위자두는 절대 심지 마세요. 추위자두가 농사 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엄청 힘들어요. 왜 힘든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. 추위 맛은 좋아요. 맛은 좋은데 수확을 그 8월 하순에 하잖아요. 뭐 저 제 추위 자두입니다. 자두인데 이게 곰팡이병을 엄청 잘합니다. 비가 지금 요즘도 자주 오잖아요. 자주 오기 때문에 소독을 비 오기 전에 소독하셔야 되고요. 비 온 후에도 소독을 또 해야 돼요. 농약을 엄청 자주 쳐야 됩니다. 농약 한 파스 정도면 놓치 보면요. 거의 한 8월 중순쯤, 그죠? 8월 중순쯤에 농약을 한 파스만 놓쳐버려도 곰팡이 병 다 썩어버려요. 초보 농사 짓는 분들은 추위자두는 절대 심지 마세요. 일찍 수확하는 자두 있죠? 일찍 수확하는 자도 있습니다. 뭐 대석이라든지 정상이라든지, 그죠? 꼭큰 자도 먹고 싶으면 뭐 훈무사까지나, 그죠? 훈무사 맛있어요. 왕자두까지. 훈무사는 7월 뭐 하순 정도 하면 수확하거든요. 중하순에요. 한 20일에서 말까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기 와촌입니다. 혹시라도 내년에 뭐 묘목 사가지고 내 텃밭이라든지 농막이라 있는 듯 밭이 한번 작은 밭 있잖아요, 그죠? 뭐 유실수 좀 심으실 때는 굵은 자도 드시고 싶으시면 추위자두는 심지 마세요. 추위자두 심으면 다 썩어가지고 먹도 못합니다. 농사도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은 뭐 추위자두 심으셔도 됩니다. 오늘 제가 추위자두는 제가 초보자 분들은 추위자두를 안 심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무조건 심지 마세요. 안 심는 게 좋습니다. 아니 뭐 하나 심어보지 싶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. 그 자리에 훈무사 심는 게 낫습니다. 훈무사 한 거는 딱 심으면 또 자가 개실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대석이라든지 정상이라든지, 그죠? 조금 섞어가시면 됩니다. 조금씩 가고 있어요. 조금씩.